안녕하세요. 남진철세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세입자들 말고 임대인들이 임대인분들이 보셔서 좀 제 경험을 토대로 방 좀 공실 그 기간을 좀 줄일 수 있고,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이 좀 빨리 빠질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역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공실을 빨리 빼는 법 첫 번째입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수수료를 법정 수수료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줄 테니까 빨리 빼달라.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이거는 추천하지 않아요. 저도 수수료 많이 받으면 좋죠.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내 집이 500에 뭐 50 정도인데 500에 55를 받아줘라, 수수료를 더 줄 테니까, 그래서 계약은 할 수도 있어요. 물론 뭐 부동산에 더 수수료 많이 좀 더 갈 수도 있겠죠. 하지만 거기 사는 세입자가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됐다는 게 내가 좀 비싸게 살고 있구나 하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아마 다른 집으로 옮길 가능성이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방법일 수는 있지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. 근데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너무 좀 나의 딱 얼마 딱 정하지 말고 좀 유동적으로 융통성 있게 하는 것, 그 보증금이나 월세를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. 이게 무슨 소리냐면 손님이 많은 시기가 있고 좀 적을 시기가 있을 거예요.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많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가격에 나도 잘 나가요. 근데 손님이 없을 때는 조금 뭐 보증금을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월세를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보증금을 좀 높인다든지 높이고 월세를 좀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부동산을 내놓을 때 뭐 천에 사실 고정이야 무조건 이것만 돼 이것보다도 좀 나 보증금 좀 낮춰도 되고 뭐 보증금 좀 올려도 되고 월세 되고 뭐 어느 정도 돼 이 정도 좀 대부분 뭐 유도리 있게 좀 해주시면 조금 더 부동산 입장에서 손님들 이렇게 다양하잖아요. 손님들 가격대가.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내 집을 볼 수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방이 나갈 수 있겠죠. 두 번째였고, 그리고 세 번째로 요거는 이게 도움이 될지 될 것 같긴 한데 내가 내 집 건물 있잖아요. 내 건물에 있는 지역보다 비싼 지역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면 괜찮습니다. 물론 근처 부동산에만 내놔도 돼요. 근데 지금 공시를 조금이라도 플러스 공시 기간 줄이는데 도움되는 거기 때문에, 왜 내가 가진 예를 들어서 내가 A란 지역인데 B란 지역이 땅값이 더 비싸고 월세가 더 비싸요. 그럼 그 지역 부동산들을 몇 군데 내놓으면 도움이 돼요. 왜냐면 손님들이 오잖아요. 그러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그 부동산 주변을 원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부동산 주변을 방을 다 보고 계약을 하면 좋은데 별로야. 그러면 조금 더 싼 지역으로 가면 같은 가격으로 싼 지역에 가면 방이 더 좋아지겠죠? 그러면 사람 심리적으로 같은 가격에 내가 원하는 지역은 조금 벗어나지만 집이 좋으면 계약을 덜 하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내가 내 건물이 있는 지역보다 싼 지역에 내놓으면 그쪽에는 내 건물이 경쟁력에서 떨어져요. 내 방들이.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거고, 내가 가진 건물, 내가 내 지역보다 조금 더 땅값이 나가고 조금 더 월세가 비싼 지역에 몇 군데 내놓으면 그 부동산 사람들도 그 지역보다도 같은 가격으로 내 집이 싸면 아무래도 계약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습니다. 여기 세 번째였고, 네 번째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뭐 직방이고 다방이고 뭐 다른 많은 부동산 뭐 어플 광고를 보고 많이 오거든요. 그 집의 사진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 영상이라든지. 그렇기 때문에 방을 그냥 와서 뭐 보여주세요 이러면 좋지만 어떤 매물을 광고를 해야 그 매물로 인해서 손님이 온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측에서 사진을 찍으러 오거나 뭐 영상을 찍으러 오는 거에 대해서 좀 오픈 마인드로 뭐 편하게 뭐 찍어라 이렇게 해주시면 내 집을 몇 군데 부동산에서 보는 것보다 뭐 인터넷상에 광고가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내 방을 좀 볼 수는 있겠죠. 근데 이제
방음이 잘 되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. 이제 근데 이제 막 일부 이제 부동산 측에서 막 비밀번호 알려줬더니 막 신발 신고 막 흙 먼지 다 날리고 그래서 하고 짜증나. 저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내 방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다면 조금 더 공실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. 그게 네 번째였고, 다섯 번째는 이거는 한번 이제 임대 사업을 오래 하셨다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그래서 내 집에 보통 1년만 살고 나가는 사람이 많은지, 그러니까 계약기간 끝나면 바로 나가는 사람이 많다. 이렇다면 물론 그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회사를 옮겼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만, 아, 나 이 집 별로여서 더 싼 집으로 가려고 이렇게 말은 세입자 단 한 명도 없어요. 말은 내 기분 안 나쁘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좋은 집을 근처로 인해서 이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가 공실이 한 달이고 아니 두 달이 되면 그만큼 월세를 못 받잖아요. 그래서 내가 천에 50의 월세를 쭉쭉 받아왔다면 1년 계약으로, 그러면 부동산 측에 만약에 2년 계약을 하면 뭐 천에 45로도 계약을 하겠다 하면 1년 동안은 내가 60만 원에 손해일 수는 있지만 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른 집을 또 비교해 볼 거 아니야. 계약 기간 끝날 때쯤에 더 좋은 거 있나? 근데 이미 시세보다 5만 원 낮춰서 계약한 거기 때문에 쉽게 이사를 가지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살 수 있어요. 그래서 단기적으로 월세를 많이 받는 거랑 조금 받지만 그게 장기적인 거랑 계산을 해보셔서 좀 그것도 상황에 맞게끔, 만약에 내가 2년 계약을 해 월세를 좀 깎아주더라도 2년 계약하는 게 더 낫겠다. 왜? 1년 지나고 또 도배도 새로 해야 되고 또 중개수수료도 또 내야 되고 또 공실 기간이 만약에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뭐 한 달 두 달 가면 그만큼 월세를 못 받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가 월세를 낮추더라도 더 오랜 기간 살 수 있으면 저는 그게 꼭 나쁜 것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임대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하는 말인데, 아 빨리 손이 좀 나줘. 그래서 방을 가보면 지금 그렇게 받기가 힘들어요. 근데 예전에는 우리 집 천에 50씩 받았단 말이야. 근데 지금 왜 못해? 이럴 수 있지만 예전에 그 건물 가격이 10억이었는데 지금은 더 올랐을 거 아니에요? 물론 월세가 더 비싸야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 이제 관악구는 방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. 너무 많이 생겨서 비교할 방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얼마 받았다, 이거는 생각을 안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얼마, 지금 시세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반대로 예전에 그렇죠.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많은 거일수록 비싸게 받을 수 있고 많이 안 찾으면 조금밖에 못 받잖아요. 전세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5천 받았지만 지금은 6천, 7천, 8천도 받을 수 있는 건데, 월세 같은 경우는 월세방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천에 50 받았어도 지금은 그 가격으로 다른 집의 경쟁이 좀 밀릴 수 있어서 좀 너무, 그러니까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더 받을 수도 있지만 예전보다 좀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 집에 비슷한 조건의 집들이 너무 많이 생겼으면, 너무 많이 생겼는데 손님이 더 많아졌다 이러면은 그 가격 이상으로 받을 수 있죠. 근데 반대라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가끔 그 집에 이제 그 건물에 거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제 방을 보러 손님하고 가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설명을 집을 설명해 주시는 임대인분들이 있어요. 그게 나쁘다는 아니지만 아무리 임대인분이 설명을 우리 집 좋다 이거 좋고 이거 좋고 이거 좋고 이거 좋다 이래도 제 3자인 부동산이 그렇게 말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, 임대인분이 직접 그렇게 설명을 해서 오히려 저는 역효과를 더 많이 봤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지? 집이 뭐 뭔가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좋다 나쁘다 뭐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직접 그냥 부동산을 믿고 좀 부동산이 브리핑하게 놔두는 게 오히려 저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직접 하면 아무래도 내가 내 거 자랑하는 것보다는 제 3자가 내 거를 자랑해 주는 게 조금 더 믿음이 좀 쌓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
옷장이나 뭐 다른 뭐 책상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. 이거를 뺄 수 있으면 빼놓는 것도 괜찮습니다. 왜냐면 그런 옷장이나 책상 원룸 같은 경우에 방 자체가 크지는 않잖아요. 근데 거기에 옷장이나 책상까지 들어있으면 더 작아 보이잖아요.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집은 옷장이 있으니까 있어야지고 요 집은 옷장이 없어서 있어야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이는 것만 대충 대부분 본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방 본 사람이 옷장하고 책상을 원하면 다시 그걸 넣어주더라도 그거를 빼놓으면 방이 조금 더 넓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집들은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거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된다면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있잖아요. 뭐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면 뭐 이쁜 뭐 TV 다이도 두고 뭐 입 조명도 뭐 이쁜 뭐 하고 카펫도 이쁜 거 깔아놓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. 원룸도 그렇게 두는 곳이 있어요. 원룸도 진짜 카펫 이쁜 거 깔아놓고, 물론 옵션 아니에요. 그거는 그냥 방 보고 계약하면 빼는 거예요. 그 부동산에도 얘기를 하죠. 이거 옵션 아니다. 부동산에도 손님한테 얘기를 하지만 딱 봤을 때 그런 게 있으면 되게 이뻐, 집이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그 소품을 사놓으면 공실 나올 때마다 계속 그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마지막 열 번째는 가장 좋은 거는 시세보다 조금 싸게 두면 금방 나갑니다. 알아서. 근데 물론 이제 더 월세를 받고 싶겠지만 반대로 구하는 사람들은 더 싼 거를 찾기 때문에 내가 공실 그런 걱정을 없애려면 이거는 뭐 케바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나는 시세보다 5만원씩 낮출 거니까 낮추고 공실 기간을 줄이겠다.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집에 먼저 갈 수밖에 없어요. 왜? 그 방은 내가 아니어도 다른 부동산을 빨리 빼버리고 그 집이 좋잖아요. 그러니까 수수료 많이 주고 조금 주고 그건 중요치 않아요. 일단 계약하는 게 우선이죠. 좋은 집을 계약하면 그 사원님 나한테 또 오고 소개도 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시세보다 좀 낮게 방을 내놓으면 월세는 조금 줄어들 수 있으나 공실의 기간이라든지 오히려 세입자가 있을 때 공실 되기 전에도 계약이 많이 되고 여러 부동산에서 아마 달려질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월세를 낮추면 당연히 방이 잘 나가겠죠. 아무튼 여기까지 하셔서 뭐 더 큰 팁은 뭐 생각나면 또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